이제 또 건축 시공 기술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일이고요. 한번 또 안배희쌤이랑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설 공사비. 일단 뭐든지 나오면은 이 개요부터 적습니다. 첫 번째 가설 공사란, 자, 본공사를 이제 외우죠. 본공사를 하기 전 준비공사입니다. 준비공사로서 건물의 준공 이후에는 철거가 전개되는 공사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죠. 자, 두 번째. 자, 가설제의 이제 견적입니다. 자, 가설제의 견적은 가설제의 보유 현황, 재고 여부, 다른 현장에 자재 전이 여부 등이 공사비 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 계획의 수립에 세밀한 계획, 연구,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봅시다. 자, 개요입니다. 항상 개요부터 먼저 적고요. 개요는 정의입니다, 정의. 일반적으로 가설공사 무엇인지. 그래서 보시면 본공사 전에, 시작하기 전에 준비되는 공사로서 건물의 준공 이후에 철거가 전개되는 공사입니다. 자, 가설제의 견적은 가설제의 보유 현황, 재고 여부, 다른 현장의 자재 전이 여부 등이 공사비 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 계획 수립에 세밀한 계획과 연구, 경험이 막대하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가설비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설비 내용. 자, 가설 공사비입니다. 가설 공사비. 전체 공사비의 약 10%입니다. 첫째, 가설 재료비. 약3% 정도. 두 번째, 가설 노무비. 3%. 그 다음에, 가설 용수비 및 기구비 4%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계략적인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용수비, 기구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산출 자료는 자, 전체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출 자료입니다. 첫째, 시공자가 가설 계획을 세워서 견적을 산출합니다. 두 번째, 적산 전에, 적산이 뭐예요? 물량을 뽑는 거예요. 가설 계획을 도면화 하여서 세밀하게 검토 후에 적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용에 따른 손실 개념입니다. 이므로 전체 소요량을 산출합니다. 네 번째, 적산용 가설 계획 또는 규모, 기간, 공기죠, 공기, 공사 기간, 그 다음에 대지 상황, 인근 도로에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장의 위치, 공사의 정도, 규모, 기간 등을 산출합니다. 산출 자료입니다. 시공자가 가설 계획을 세워서 견적을 산출하고요. 적산전에는 가설 계획을 도면화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적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용에 따른 손실 개념이 크기 때문에 전체 소유량을 산출하고요. 적산용 가설 계획 또는 규모, 공기, 대지상황, 인건도로 등 사항을 고려합니다. 설계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장의 위치, 공사의 정도, 규모, 기간 등을 산출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설 공사비 산출 기준입니다. 첫째, 공통 가설 공사입니다. 공통 가설 공사란 공사 시작 공종부터 마무리 공종까지 필요한 가설물 또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여러 동을 건축할 경우에는 공통 사용 시설물을 공통 가설 공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거에 대한 것은 사무소, 창고, 숙소, 가설 작업장, 화장실. 생각해보세요. 동력, 용수, 강열, 가설, 울타리, 안내, 간판 등 시험조사, 그 다음에 정리, 청소, 관련된 시설, 운반 등이 포함이 됩니다. 가설 공사비 산출 기준입니다. 공통 가설은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 공사까지 필요한 가설물 또는 시설물이고요. 여러 동 건축할 경우에는 공통 시설물이라 합니다. 사무소, 창고, 숙소, 가설 작업장, 화장실, 동유소 등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직접 가설 공사란 몇 개 공종의 공사 시공을 위해 일시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동별 산출을 적용하고요. 세 번째, 규준틀 종류로는 내 외부 비계 다리, 콘크리트 타워, 가설 리프트,
콘크리트용, 타워용, 슈트, 낙하물, 방지막, 건축물, 보양, 동바리 등이 있습니다. 자, 직접 가설공사입니다. 몇개 공정의 공사 시공을 위해서 일시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요. 각 동별 산출이 적용이 됩니다. 규준틀, 내외부 비계, 비계다리, 콘크리트 타워, 가설 리프트, 콘크리트 타워형 슈트, 낙하물 방지막, 건축 보양, 동바리 등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산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설 사무실입니다. 가설 사무실 배치 평면도를 작성해서 실제 소요 면적을 산출합니다. 두 번째, 내외부의 마감 종류별로 구분하여 단가 적용을 산출합니다. 또한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용 개월 수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한 개소당 산출을 들어갑니다. 산출 기준입니다. 먼저 가설 사무실입니다. 배치 평면도에서 실제 소유 면적을 산출하고요. 내외부의 마감 종류별로 구분하여 단가 적용을 산출합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사용 개월수에 따라 개소당 산출을 합니다. 두 번째, 시멘트 창고입니다. 자, 기억, 소요 시멘트 양이 600포대 이내일 때 전량을 저장합니다. 소요 시멘트 양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 3분의 1 저장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나오겠죠? 시멘트 창고입니다. 소요 시멘트 양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 3분의 1 저장.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동바리 동욕소 및 변전소 필요 면적입니다. 이것은 소요량의 단위 통일입니다. 네 번째, 동바리 산정입니다. 동바리 최적, 즉 1헤비당 10호입니다. 는 상층 바닥판 면적 곱하기 층 높이 곱하기 90% 곱하기
이겁니다. 두 번째, 상층 바닥판 면적 발코니 등의 돌출부를 포함한 바닥 면적입니다. 강간 동발입니다. 층도 1.8m 초과의 경우 적용을 하고요. 경사지붕 같은 경우는 평균 층 높이로 계산합니다. 층고가 7m 미만, 7m 이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자, 동력소 및 변조소 편류 면적입니다. 소요라의 단위 통일이고요. 동발이 선정은 동발이 최적 상층 바닥 면적의 층 높이의 90%, 상층 바닥편 면적, 발코니 등의 돌출부를 포함한 바닥 면적, 강간 동아리는 층고가 1.8m 초과인 경우, 경사지붕은 평균층 높이고요. 층고가 7m 미만 이상으로 구분해서 산출합니다. 5번입니다. 수평 보기 규준 틀입니다. 기억. 수평 보기는 가장 넓은 1계층의 바닥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자, 수평 평 규준틀 개소입니다. 자, 수평 규준틀 개수입니다. 자, 이거는 먼저 평 규준틀과 기 모서리죠. 기 규준틀을 나누는데, 평 규준틀은 독립 기초의 중심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기 기준은 건물의 외곽 중심선을 표시하고요. 이것. 자, 세로 규준틀은 이제 정의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조적조 건물의 내력벽에 교차하는 곳에 설치하여 위치와 높이를 표시합니다. 네 번째, 구조멍 매김입니다. 건물의 연 면적으로 산출되어집니다. 자, 지금 20분 다 되어가죠? 자, 수평 보기 기준틀은 크게 수평 보기, 수평 평 규준틀 개소입니다. 세로 규준틀 구조 목매김이 있는데, 수평 보기는 가장 넓은 한 계층의 바닥 면적을 하고요. 수평 평 규준틀은 평 규준틀과 기 규준틀로 구분되어서 세로 기준은 조직된 내력벽에 교차한데, 자, 여기까지 일단 1차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일 베스트 오월 나팅. 지금까지 보시면 가설 공사비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